19세기 이탈리아 범죄 인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외과의사 롬브로서는 숨진 사형수들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사형수들의 두개골 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꼼꼼히 살펴보던 롬브로서는 사형수들의 두개골이 대부분 진화가 덜 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범죄자는 진화가 덜 되어 있다.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정부가 형량을 높인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겁을 줘도 아랑곳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짐승이 사람을 물 때 이유를 캐묻지 않는 것처럼 진화가 덜 된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범죄 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롬브로서는 생각했다. 롬브로서는 더 나아가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천 명의 재소자 얼굴을 분석한 결과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큰 턱과 강한 턱선, 튀어나온 이마, 긴 팔, 날카로운 눈빛, 그들의 얼굴은 진화가 덜 된 인간과 매우 닮아 있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태어났던 것이다. 롬브로서가 이와 같은 생리적 범죄자설, 즉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던 때는 19세기 과학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시대였죠.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고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하고 더프리스, 코렌스와 같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던 그 시기에 롬브로서도 유전과학이라는 시대의 무기에 편승한 신박한 주장을 내세웠으니 대중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롬브로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탈리아 남부 출신이라는 점이죠. 어? 자, 이탈리아는 천년이 넘는 오랜 분단 끝에 통일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부와 남부는 지금도 풍토나 문화, 사람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이탈리아 북부 사람들은 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반면 남부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닮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는 진화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두개골 구조 차이였던 거죠. 아하! 아니, 그런데 왜 범죄자 중에 남부 출신이 많았던 겁니까? 이탈리아에서 남부 출신 범죄자가 많았던 이유,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남부는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잘 나갔으나 중세를 넘어가면서 북부에게 서서히 밀리더니 1861년 이탈리아가 겨우겨우 통일을 할 때쯤에는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던 북부 지역과 달리 남부 지역은 매우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더욱이나 롬브로서가 자신의 주장을 펼친 때가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았었고 전쟁의 뒷수습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던지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남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배를 굶주리기 시작했고, 그에 더해 남부인을 향한 차별과 경멸의 시선, 편파적 판결들이 수많은 장발장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남부 출신 범죄자가 득실되던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혹한 환경이 그들을 범죄로 몰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범죄도 매춘도 오직 유전이며 진화의 결과다 라고 얘기해왔던 그의 연구는 애당초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통계의 근거가 전혀 없는 어설픈 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에 감명받았죠. 이는 선민주의를 부추겨 다른 인종, 민족을 혐오하거나 박해하는 근거로 발전하게 되면서 노예 제도를 위한 사회 진화론과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 끔찍한 사상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뭐 물론 롬브로서의 생례적 범죄자설은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오래된 골동품으로 남아 그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박물관을 찾아가면 수많은 얼굴 표본을 볼 수 있을 테지만 그 얼굴은 범죄자의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불안만을 풍미한 채 열등한 것으로 낙인 찍힌 희생자들의 수많은 표본과 백골들이 산자들의 미래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일 것이며,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각설하고 오늘의 책 이창무의 크라임 이펙트입니다. 범죄라는 키워드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세계사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적어낸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